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6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시이죠. 이 시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삶에 얼마나 일상이 되어야 하는지 나타내주는 아주 귀중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찬양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내 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표현들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친밀한 교제를 좋아하시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다윗. 그래서 다윗의 시의 특징은 이런 친밀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실제로 거의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 것보다도 정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조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다가간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경 가운데로 항상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고백.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하시드입니다. 하사드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하사드는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 인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헤세드도 똑같이 하사드를 어원으로 나온 단어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고 충실하고 경건한 자, 성도를 말할 때 이 하시드를 사용합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나는 충실하오니, 나는 친절하오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쓸까요? 스스로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친절한 인자심을 경험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신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역시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그런 선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체험한, 그 헤세드를 체험한 그 사람이 그 인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께 자신의 그 친절함, 자신의 그 충실함, 자신의 그 신실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신의 그 경건함, 자신의 그 신실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길 원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주여,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죠. 주인입니다. 주권자, 우리를 소유하신 분.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특히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오 주여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땅에 낮은 인간에게 아랫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깊이 고개를 숙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굽히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에게로 듣고 있을 때 다윗은 그분을 향해서 의지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보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친절에 자신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후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절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속성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인자심을 풍성히 후하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께 죄를 구하면 주님께서 사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우상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신을 섬기는 이 민족들이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 안에 그르리니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히 신실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운데 걷기를 원하고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 분열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그렇게 일치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으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인자심, 그 긍휼 많으신 친절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헤세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실하신 친절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존합니다.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두려움과 음울한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앞에 주님을 두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도 갖지 않는 그런 자들, 비록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그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존경심도 갖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악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을 두지 않는 자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께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에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멸망하기를 구하는 그런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을,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신의 태생이 어떤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한 자입니다. 저는 날 때부터 여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주님을 온전히 의존했듯이 저도 역시 그 여종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이러한 고백. 어떠한 것도 종은 주인을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당연한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당연한 소유자이시고 나는 주님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일찍부터,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그 여인의 아들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가족의 훈련을 받고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가족의 얻을 특권을 자신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사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탄원할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은총이란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은총이란 뜻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번영, 행복과 안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의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또 더 선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 대한 주님의 그 선함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내게 그 행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뜻이죠.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멸망시키고 괴롭히려고 노력하는 그 헛된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는 기도였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우리의 탄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 기울이시는 그 은혜를 얻길 원하고 열심히 항상 부르짖으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위로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탄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증거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되어서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우러러봅니다. 주님에게서 이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파에서도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나는